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스트 패턴에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른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내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없나? 없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픈에싱 캠퍼스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면은 우리 커리큘럼들 중에서 중급 3년차 수업, 중급 1년차부터, 중급 1년차에도 아마 그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중등 1년차의 영어의 구조, 여기서부터죠. 영어의 구조 수업하고, 그리고 중급 2년차 영어의 구조도 있고, 중급 3년차에도 영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교재를 뭘 쓰느냐니까, To Mark a Mockingbird라는 걸 교재를 써요. 요거 유튜브 링크된 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시면은 중급 3년차 영어의 구조 교재,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인데 교재를 콤비나토리 로직이라고 하는 책, 관련되는 책, 요걸 교재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수업을,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아마 40~50개가 넘나? 한 100개 정도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는 거, 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번 에피소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 콤비나토리 로직, 펑셔널 프로그래밍, 콤비나토리 로직입니다. 이걸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잉글리시 공부를 하는데 교재를 Combinatory Logic To Mark a Mockingbird 라고 하는 교재였죠. To Mark a Mockingbird. 상당히 뭐 어렵다 뭐 수수께끼 푸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논리학 수업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그러한 이게 다 로직은 논리학이에요. 로직이고 요것이 결국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로직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로직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 사고 패턴에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전파되는 속도나 범위에 비해서 한국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이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느린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걸 좀 제대로 좀 소화를 잘 못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은 공부를 했지만 수학이 논리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이 논리학과 좀 다른 형태의 수학을 공부를 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니까 원래 수학은 논리학이에요. 수학 자체가 논리학인데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거나 본론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러한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갈 내용들은 사실상 영어 수업, 영어 공부 시간, 중급 3년차 영어 공부, 영어 문법 시간이었죠.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영어 문법 시간에 다 설명했던 로직이 코드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영어 공부를,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영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감이 안 올 겁니다. 기회 되시면 이미 영어 강좌들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요 책이 있어요. To Mark a Mockingbird라고 하는 책.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이게 100페이지 안팎이에요. 아주 짧은 책이니까.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Coding이 기본적인 개념, Haskell이라고 하는 언어에 깔려있는 그 논리 구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1, 2, 3, 4, 5, 6대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하면 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요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요것도 우리 영어 시간에 다 공부했던 논리입니다. To Mark a Mockingbird에서 영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영어와 수학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영어와 수학과 코딩을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요거 이렇게 하면은 결과 이렇게 1, 2, 3, 4, 5, 6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얘와 얘와 얘는 같다는 거죠. 달라 보이는데 트루가 될까요? 폴스가 될까요? 트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콤비나토리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스켈이라는 하는 그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요즘 자바스크립트에 막 도입되고 있는 펑셔널 기법들의 논리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파이프가 있죠? 요 파이프 가운데 파이프를 통해서 1, 2, 3 앞에 있는 것이 주르륵이 흘러서 뒤에 있는 4, 5, 6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있는 4, 5, 6은 리스트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1, 2, 3은 각각의 밸류입니다. 그렇죠? 물방울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있는 통, 물통 속으로 쪼르르미 들어가서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파이프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파이프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이 구조를 보자는 거죠. 밑에 스와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텅 비어 있으면 텅 빈 리스트를 리턴하고 AB 테일 돼 있죠. 그죠? AB 테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트를 던져 주어서 앞에 두 개를 빼고 나머지가 테일로 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트를 그저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넣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어 볼까요? 여기서 A B, C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 undefined function 여기서 바로 먹히진 않네요. 아쉽게도 저는 여기다 A, B, C에서 1, 2, 3 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A 하면은 와우, B 하면은 와우, C 하면은 우와. 1, 2, 3이 여기 있는 1, 2, 3이 여기 A, B, C에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재밌는 논리인지는 To Mark a Mockingbird 교재 To Mark a Mockingbird라고 하는 Combinatory Logic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영어 책, 영어 수업으로 영어 문법을 설명하면서 이 책을 교재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명사가 무엇이고 형용사가 무엇이고 뭐 동사가 무엇인가 문장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책을 교재로 하면서 수업을 했으니까 요 수업을 들으시면은 영어 공부와 논리학 공부와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 기초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합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이번에 좀 더 논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몇 군데 장소를 정해서 언제 어디서 온도가 어떻게 어떠했고 비는 어떻게 내렸다, 비는 얼만큼 내렸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앙에 있는 기상청으로 데이터를 쪼르르르미 보낸다고 가정합시다. 타임스탬프가 1초, 1초는 그렇다, 1분 혹은 1시간 간격으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여기는 제주도면 제주도 혹은 뭐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 온도는 얼마이고 강우 수량은 얼마이고 이것이 똥똥똥똥해서 중앙기상대로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 하나 네 개의 데이터들에 있는 하나의 리스트로서 1분에 한 번씩 데이터가 평평평평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주시에서의 정보만 뽑고 싶다. 근데 제주시가 로케이션 번호가 27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름이 날아오는 데이터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날아오냐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날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타임스탬프 있고 다음에 지역코드 그리고 온도 그리고 강수량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제주시가 27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27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 중에서 골라내고 싶다. 그죠? 솔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코드를 구성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첫 번째 이렇게 날아가고 테일 날아오고 다음에 두 해서 이렇게
넣죠. 넣어서 쭉 돌리다 보면은 27번에 해당되는 지역번호가 27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똥똥똥 떨어져 나오겠죠. 요 코드는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만약에 27이 아니다. 그죠? 27번이 아니면은 그럼 여기 맞지가 않는다 말이잖아요. 여기 세팅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패턴 매칭이 안 되겠죠. 27이 두 번째 엘리먼트가 27번이 아니면은 그럼 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데이터를 27번 테스트하면은 27만 되는 것들만 쪼르르미 뽑혀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만 생각할 거는 뭐냐니까 위에서 이제 패턴 매칭할 때 여기 리스트로 패턴을 매칭을 시켰어요. 자, 리스트로 패턴을 매칭을 시켰으니까 그중 결국 나중에 남는 것도 뭐가 남게 되나요?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씩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리스트 자체가 리스트의 리스트 이게 리스트의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의 리스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뽑았어. 얘를 뽑았습니다. 얘를 뽑아서 얘와 패턴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하니까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앵글드 브라켓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겠다. 이 앵글 브라켓이 빠져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수업 처음부터 안 받고 중간에 건너뛰고 온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요걸 요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equal 해서 1, 2, 3, 4 하면은 얘는 되죠. 된단 말이에요. time 안 되죠. 자, 27 지우겠습니다. b 요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걸 지우고 요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 매칭을 시켜서 딱딱 진행을 해서 27이 되는 경우만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조금 지금 요 형식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요 데이터만 필요하지 앞에 있는 타임하고 템프하고 랜 얘들을 맞춰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필요한 거는 그 타겟 되는 로케이션 요것만 뽑아서 얘와 얘를 서로 매칭을 시켜보려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가 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갔습니다. 다시 진도 빨리 나가지 말고 다시 진도를 좀 낮춰서 여기서 지금 요 코드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요렇게 코드를 바꿔줘보자는 겁니다. 바꿀 수 있겠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바꾼 겁니다. 아기먼트를 하나 더 넣었어요. 타겟 로케이션에서 이전에는 27번만 적용되는 펑션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타겟 로케이션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제너럴한 폼으로 바꾼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타겟 로케이션인데 지금 타임하고 템프하고 레인하고 얘들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맞춰볼 필요도 없죠. 그죠? 요 타겟 로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요것도 아마 요런 형식이 되겠죠? 형식인데. 자, 그래서, 요런 형식이 아니지. 얘는 숫자 하나잖아. 25, 26, 27.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얘와 얘를 맞추는 것일 뿐이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조금 더 다르게 바꾼 것이 밑에는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 요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럼 얘들은 나한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하고, 타겟 로케이션. 요 타겟 로케이션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 어디 있나요? 자, 요 첫 번 리스트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는 얘죠. 그죠? 첫 번째 엘리먼트 얘가 딱 날라와서 그 중에서 두 번째 값이 요 타겟 로케이션 이 값과 일치하는지를 매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치를 한다. 일치를 하면은 그것을 그 헤드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헤드에 담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헤드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헤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헤드 속에는
요렇게 템퍼러처하고 뭐 로케이션하고 그리고 뭐 레인폴하고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헤더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되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엘리먼트의 두 번째 첫 번째 리스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트의 리스트 속에 있는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속에 있는 첫 번째 리스트의 두 번째 엘리먼트인 타겟 로케이션과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한 요 타겟 로케이션 요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패턴이 매칭이 일치가 되면은 그다음에 그것을 헤더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헤더 속에 집어넣는 거 우리가 엘릭스의 경우에는 이게 어자인먼트가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엘릭스의 이퀄 기호는 어자인먼트가 아니라 패턴 매칭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패턴이 그대로 여기 헤드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 베리어블, 변수 속에 그대로 바인딩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바인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자꾸 보고 자꾸 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돼요. 맛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바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전 버전하고 비교하면은 이전에는 이러했죠. 이랬는데 이번에 바꾼 내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간단하고 상당히 그동안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그러한 논리 구조인데 사실상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영어 수업, 영어 공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어의 구조, 투막 어 마킹벨드. 중급 1년차 영어, 중급 2년차 영어, 중급 3년차 영어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Write a function. My list dot span from to 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작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from부터 to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의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이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